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또 차세대 친구들과 또 함께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요. 우리 차세대 친구들만 한번 저를 따라서 인사해볼까요?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역시 파워웨이브 친구들은 안 하네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나이와 또 연령과 또 성별을 뛰어넘는 놀라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리이겠죠. 오늘 함께 우리가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예배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전심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경배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게 되어지는 놀라운 예배의 자리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시며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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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에게 십자가의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천국의 잔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와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 송축의 자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모든 악한 마귀 사단 권세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손오늘이교회 창립 19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차세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찬양은 우리가 차세대 친구들의 그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동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들으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다시 한번 들으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박수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앉을 때나 앉을 때나 주 말씀대로 다시 한번 앉을 때나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주 말씀을 기억하며 주 말씀대로 해가니, 고백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마지막으로 힘차게 선포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몰이라 그날에 우리 몰이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두 손을 높이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심이었고 은혜였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께로만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 되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할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신 모든 주님의 인도하심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감사 가운데 주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영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차세대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숨쉴 수 있는 공기와 밝은 햇빛과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엄마 아빠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들을 믿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교회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같이 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배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찬양이 언제나 즐겁고 감사해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차세대 선생님들께 날마다 지혜를 주시고 차세대 모든 부서에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이 넘치게 해주세요. 7월에 있을 차세대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캠프를 통해 우리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빛과 소금과 섬김의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하시고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따르게 도와주세요. 온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대학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길이 끊겼던 대학 청년부 예배에 다시금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예배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진행하는 카운트다운 집회와 이번 여름에 떠나는 홍천, 도고 그리고 통영 아울리치를 통해 대학 청년들의 예배와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시옵소서. 학업, 취업, 그리고 결혼까지 각가지 고민을 안고 있는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고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로 나아갈 때 신앙의 중심줄을 잡아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순모임과 공동체의 모임을 사랑과 화합과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웃고 울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간증이 넘치는 아름다운 순모임 공동체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며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 사랑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나누게 하시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넉넉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성령 충만함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힘든 가운데 저희 대한민국의 경제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도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지켜주셨듯이 주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그 피로를 채워주시며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날 때 빛으로 임하셔서 모든 주권과 능력이 오직 주께 있음을 알게 하시며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 가정임에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관계가 회복되며 대화가 살아나고 가정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원 온누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창립 19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9년 전 영통의 작은 예배 공간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차세대가 급격히 줄어드는 어려운 세대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고 결단합니다. 모든 성도와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김소리 담당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 장로와 권사 그리고 모든 리더십과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미래인 차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귀한 리더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교회가 참된 교회 모범이 되며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거룩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재훈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맡기신 모든 목표와 목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김수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찬양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요주일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19주년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정말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조율을 이루어서 함께 온전히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천국 모형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교회 생일을 먼저 축하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네, 이 시간 두 손을 활짝 펴서 좌우를 향하여서 축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성일이 두 손을 마음에 모아서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위클리 포커스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원 온누리교회 창립 19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일요일 주차장에서는 다양한 행사와 또 바자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또 오늘 창립 주일을 맞이하여서 점심 식사는 모두 국수로 이렇게 잔치를 나누게 됩니다. 함께 모두 그 주차장에서 우리 같이 식사를 나누시면서 교제의 시간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첫 번째 주에 진행하던 성찬식을 창립주일 관계로 다음 주일인 7월 9일과 10일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만남의 잔치가 7월 10일 주일 오전 10시 20분에 1층 새가족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2022년 등록하시고 새가족 8주 가정을 수료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해당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또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세대 여름 캠프 일정과 아울리치 일정이 위클리 포커스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전과 은혜가 가득한 캠프와 아울리치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9일서부터 23일 3주간 토요 패밀리 워십 예배는 차세대 캠프 관계로 4층 비전 홀에서 예배가 진행됨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셔서 천천히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키소서.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샤이닝 키즈 특순과 또 수원 19주년 담임 목사님 감사 축하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우리 김소리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지원 목사입니다. 창립 1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은 교회의 본래 비전, 또 창립 비전을 다시 회복하는 날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세워진 온누리교회, 수원 온누리교회도 그 비전을 이어받았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9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오신 귀한 리더십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온 세월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수원 온누리교회가 경기 지역에 하나님 나라 선교의 귀한 전초 기지가 되며 또는 온 열방을 품는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소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뜨겁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 되고 또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19주년을 맞이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가 19주년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가족 세대 통합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한 예배 드리시게 된 게 아마 처음이실 듯 해요.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샤이닝 키즈 우리 귀한 자녀들이 말씀 암송 너무 잘했는데요. 손가락 피면 자동으로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 너무 잘했는데 한 번 더 축복의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창립 기념주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자 이 교회에서는 맛있는 열무 냉국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시고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식당에서 같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차장에 파라솔도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함께 귀한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JDS 아웃리치 팀이 이 먹거리 바자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귀한 선교에 귀한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하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구입해 주시고 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수요일 수요 심야 기도회 더 프라미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아주 귀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능력의 종 우리 동누리 공동체를 담당하시는 윤영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동누리 공동체 필참입니다. 예, 오셔서 함께 귀한 은혜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 열린 세신자 예배 우리 조명환 교수님 지금 현 월드비전 회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꼴찌 박사로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 그 귀한 메시지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어렵습니다. 실시간으로는 중계가 되는데 다시 보기가 어려우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함께 그 귀한 메시지 듣고 믿음으로 붙잡고 함께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냉국수 맛있게 드시고 교회 계시다가 2시 예배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예,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같이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립 19주년 창립 이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그 기념으로 첫 시작 넌센스 퀴즈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하는 퀴즈입니다. 퀴즈 맞추시면 1층 그 카페에서 제 이름 대시고 커피 우리 자녀들은 먹고 싶은 음료 뭐든지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넌센스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냈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아이의 마음만 되면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검은 숲길에 좁고 하얀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친구. 흰머리. 비슷했는데. 우리 친구. 가르마 정답. 거의 맞췄는데. 우리 흰머리 친구도 가서 하나 맛있는 거 시켜 먹어요. 네. 두 번째 문제. 위로 받아서 옆으로 내뱉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전자 정답. 자, 3번. 왕이 집에 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궁시렁. 정답. 우리 아이들이 다 맞추고 있네요. 자, 우리 부모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네 번째.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글로벌. 여러분 글로벌. 예. 글로벌 반성문. 예. 넌센스. 예. 자, 우리 맞힌 친구들 맛있는 음료 하나씩 드시고요. 마음으로 맞추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가서 제 이름 대시고
마음으로 마쳤다고. 예. 오늘 이런 축제의 날은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시편 126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26편 말씀을 보니까요,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두 15개의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의 제목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이 예루살렘이 한 해발 800m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 산을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하며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 고백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0편 이 내용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찬양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죠.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왜 끌려간 것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포로지에서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되고,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유대 민족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허락을 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여겨졌던 그 놀라운 일이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마치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읽었는데요, 한 어린 초등학생 우리 아이가 아주 심각하게 그 실망한 채 그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너 무슨 문제 있어? 왜 이렇게 심각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 제게 꿈이 하나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무슨 꿈인데? 선생님,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것이 꿈인데 요즘 저희 아빠가 노력을 안 하세요. 아주 심각하게. 예, 여러분, 재벌 2세가 되는 꿈은 진짜 어려운 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나라가 황폐화되었고 우리는 그 나라와 민족을 다시 일으킬 힘이 없다.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포로의 이 신분으로 이곳에서 그냥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느꼈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꿈에서만 일어날 것 같았던 그 놀란 은혜가 유다 백성에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마치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이 놀란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민족이 지금 회개하지 않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을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아가기 전에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전달해 주셨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말씀과 또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온 땅이 황폐하게 되고 폐허가 될 것이다.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어요. 이 꿈을 누가 받았는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던 그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좋은 뜻,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꿈이 없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삶이 너무 두렵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삶이 칠흑같이 어둡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좋은 계획과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 어려움의 자리를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꿈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꿈을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아 그 꿈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포로의 신분에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해 보니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매일 이 은혜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은혜가 가득하고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매일매일 지속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그 감격, 그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일을 하셨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민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유다 백성들이 포로의 신분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니까 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와 저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지? 우리는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믿지 않는 친척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보며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믿지 않는 친척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와 친구와 이웃이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고백들을 계속 수시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놀란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잊지 말고 두 가지를 꼭 하십시오. 두 가지 감사를 꼭 하십시오. 첫 번째 감사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꼭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당시에 이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그것을 증명해 줘야 됐어요. 그들이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을 이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여러분 나병, 문둥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10명 가운데 9명은 그대로 제사장에게 갔지만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했던 이자가 누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몸이 치유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란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이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그 위에 갑절의 은혜를 더욱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저희가 이렇게 창립 19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가 끝난 뒤에 가족과 함께하는 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십시오. 장마가 시작되어서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 가장 많이 비가 내렸던 지역이 수원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에 편들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예요. 하나님 창립기념주일 맞이해서 이런 은혜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때 여러분 장마 가운데도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죠. 이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능력을 찬양하며 나갈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할 때 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꼭 주변에 나누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정하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꼭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은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네. 여러분 그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듣고 싶으시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나.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셨는지를 여러분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계속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를 들었던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요, 또 간증하는 것이요, 또 그 영혼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은혜를 나누는 사람,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외국에서 타일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타일 이 현장에도 가셔서 열심히 행하시는데 이 현장에 가면 이 작업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꼭 있다고 합니다. 그 어렵게 그 모양을 만들어내서 이제 붙여야 되는 이런 작업이 있는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면 기가 막히게 그 작업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꼭 이런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도 그 말을 하니까 믿지 않는 직원들이 어느 날 어려운 작업이 딱 끝나면 사장님 오늘도 그분이 하셨네요 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은혜의 고백을 나누면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선포하면
그 선포하는 나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요. 그 은혜를 듣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이 구원받게 되는 놀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주변에 교제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은혜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림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다녔더니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는 그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키소서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팔레스타인의 아주 특이한 이 지형적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쪽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이 네게부입니다. 네게부. 네게부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짝 마르다. 그러니 이 네게부라는 것은 고유 명사가 되었는데요. 팔레스타인 남쪽의 광야지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남쪽의 사막, 남쪽의 광야를 네게부라고 부른 겁니다. 이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켜주소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그냥 메마른 땅입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비가 내리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기가 되어 비가 내리면 이 메마른 광야 위에 시내와 강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 포로의 신분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남쪽의 시내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고국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네게부, 완전히 메마른 사막과 같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이곳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쪽의 시내처럼 되게 하셔서 이 나라 이민족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에 강물이 흐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메마른 땅이어도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시면 여러분, 광야에 시내가 흐르는 것이고 강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뒤에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갈 텐데요. 이 비 준비하시니 찬양은 시편 147편의 그 말씀을 가사로 가사에 곡을 붙인 곡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시편 147편 8절 말씀. 자, 시편 147편 8절. 자, 126편의 좀 뒤쪽에 있으니까. 자, 제가 개역개정으로 준비했는데요. 그 147편 한번 꼭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화면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온 땅을 구름으로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온 하늘에 구름이 덮여있는 것을 보면 알게 돼요. 비가 쏟아지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가 필요한 광야의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구름을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편 126편의 4절처럼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메마른 땅이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비를 내려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픈 우리의 자녀가 신속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꼭 우리의 가정이 붙잡아야 될 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5절, 6절에 이 동일한 표현이 두 번 다르게 이렇게 나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 울며 씨를 뿌린다. 여러분, 왜 씨를 뿌리는데 눈물로 울면서 뿌려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어요. 비가 필요했습니다. 이 씨를 뿌릴 때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됐습니다. 그 비로 이 씨앗이 힘을 얻어서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씨를 뿌렸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농사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농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뿌릴 때가 됐습니다. 그 날이 이제 차고 찼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새카맣게 타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씨를 뿌려야 될 때를 놓치게 되면 다음에 양식 거둘 때를 놓치게 되니 굶어 죽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들이 굶어 죽는 일이 생기게 되니 여러분,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 이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던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며,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눈물로 그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의 가정의 상황을 돌아보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마치 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것 같고, 길이 끊어진 것 같고, 빛이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정말로 어두운 절망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지금은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울면서 씨를 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씨를 뿌려야 됐을 때 비가 오지 않아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붙잡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이전에도 나 살려주셨죠. 하나님 이전에도 우리 가정 살려주셨죠. 하나님 이전에도 우리 자녀 살려주셨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주셨던 그 은혜를 또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어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래, 내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붙잡고 오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일 주실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모세가 그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100일 지난 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어린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원 온누리교회가 19주년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가족이 함께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다음 세대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은혜 주셨고 축복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책임,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생명과도 같은 씨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모든 걸 우리가 다 공급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책임이요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입니다. 19주년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울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귀한 생명의 씨앗, 믿음의 씨앗 아름답게 자라게 하셔서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놀란 은혜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그 기적의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결단합시다. 하나님, 오늘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남쪽 시내처럼 하나님 일어나는 놀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 준비하신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선포하십시오.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자들 치유해 주십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오 우주의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별들의 수를 세우시도다.
계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나를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피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나를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피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은혜를 붙잡고 내일의 믿음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꿈꾸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신 놀란 은혜를 붙잡고 내일의 믿음과 소망을 향해 오늘 울려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꿈꾸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족이 함께 오신 분들은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의 자녀들 안수하며 기도하십시오. 지금 옆자리에 가족 같이 안 있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수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준비하시니 네가 그림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주를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은혜 담비 은혜로 주시오니 소갈지어다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주 앞에 마지막으로 우리 19주년을 맞이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 성도님들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그 암세포가 다 녹아져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아픔이 이 시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수원 온누리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내일 주실 소망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는 오늘 울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울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오니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픈 것 있다면 다 치유해 주십시오.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변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원 온누리교회 귀한 가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암담하고 절망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남쪽의 시내처럼 비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 사막의 강물을 내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공동체 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실 것이고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눈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 귀한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일어서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삶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에 베푸시되 먼저 자녀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청년들은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고 장년들은 예배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예배하는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내 삶의 인도자로 예배하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이 나라와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예배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삶이 어려운 가운데에 시간을 그리고 생명의 호흡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성도님들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내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케 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역사와 은총이 주님 은혜 감사하고 주님 은혜 간구하며 그 믿음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특별히 19주년을 맞이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 한번 앉아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님들 나와주시고 오늘 기도하신 우리 세대별 대표도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생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같이 한번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our church. Happy birthday to you.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불이 안 붙나요? 그러면 불이 있다 생각하고 같이 함께 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